XSFM입니다. 그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오늘의 시사 아카데미에서 소장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데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 걱정됩니다. 2020년 광복절 그것은 알겠습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슨 얘기를 할지 정말 모르죠. 두려워하지 말아도 안 한대요. 조성주 소장도 있고요. 네, 조성주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마키아벨리 편지에 광고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작업 경력을 요하는 헨리 스미스 니모신의 광고를 할 시간입니다. 반복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멍해져요. 아, 맞아요. 한참 전에 눈에 띄었던 문제 연구소장 조성주 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할지 몰라요. 네, 여러분과 저희가 지금 같은 상태예요. 사실 벌써 몇 년 전이죠. 뭐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새 정부에 바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규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아, 알았어요. 예측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러네. 인정. 예측했다. 예.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뭐지 윤세민 기자 그 웃음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대단하신 분과 방송을 하고 있구나 하는. 광고주 앞에 좀 자본주의 웃음.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양쪽이 이제 최대로 이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보수 언론의 데스크는 얼마나 아직도 유능하고 똑똑한가에 대해서 좀 감탄했던 것 같아요. 어머, 오랜만에. 그 앞에 녹음한 게 다 날아간 건가? 그럼 켜봐야 알아요. 이 사태가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복구가 안 되는 거? 아니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네. 테이크 2! 그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논란은 파도처럼 여러 가지 뒤틀린 메시지로 우리 사회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접근은 불가능했을지 한참 전에 눈에 띄었던 문제연구소장이 짚어봅니다. 2020년 광복절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유세민 에디터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순간은 모두의 당혹감과 순발력이 모여있는 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녹음이 한번 날아갔어요. 네. 근데 이 전 녹음 버전에서 우리는 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고 녹음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녹음이 한번 날아갔으니까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유PD님이 그 사이에 오프닝을 쓰셨어요. 제가 종종 원고를 아예 안 갖고 와서 할 때가 있잖아요. 프리스타일러죠. 녹음이 한번 날아갔으니까 이제 다시 원고 없이 프리스타일을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네. 지난번 녹음과는 전혀 다른 사이퍼를 기대해 주시고요. 작업 기억력이 가장 중요한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그럼요. 네. 무슨 말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헨리 스미스 니모신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 하나만 줘봐. 한참 전에 눈에 띄었던 문제 연구 시간. 이 프로를 오랫동안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약 3년 전에. 우와, 아까랑 제가, 똑같네. 네. 일단 자랑부터 시작하는 건 똑같네. 네, 그렇습니다. 약 3년 전에. 오늘은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 뭐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에디터 저장 한번 눌러줘요.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네. 저희 녹음하다 날아갔거든요. 한 번 더 날아가면 집에 갈 거예요.